한 온라인 게시판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봤습니다. 다빈치커. 뭘까요? 1위는 여러 가지 책 중에 역시 뭘까요? 여러분. 예수님 성경입니다. 성경. 전 세계 성경. 자, 2위는 뭘까요? 2위. 불경일까요? 불경. 2위 뭐예요? 자, 마오쩌둥 어록입니다. 이게 뭐야? 모택동 어록인데 여러분들 중국 인구가 13억이 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만 사도 엄청난 거죠. 뭐 반지의 제왕, 어린 왕자, 빠글간 머리, 앤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. 이 목록 안에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. 자, 36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. 36위요? 과연 어떤 책일까요? 태백산맥. 태백산맥. 전 세계에서 36위인데 예. 태백산맥이요. 태백산맥. 엄청난 책이니까. 자, 일단 맞춰보세요. 뭐 자유롭게. 퇴마록. 퇴마록이요. 36입니다. 전 세계 36위. 이게 좋은 생각. 전설의 자, 고향.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. 네. 전 세계에서 다 안 읽어도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읽어도 베스트셀러가 된 거. 그렇죠. 아! 뭐예요? 저기 그 스님 거. 자, 스님이 아니고 자, 각 가정마다 웬만하면 다 있어요. 좋은 생각. 좋은 생각이. 네. 광수 생각? 광수 생각 아니고요. 좋은 생각 아니에요. 좋은 생각인데. 공부에 관련된 거예요. 공부. 공부요. 참고서. 영한사전! 한영사전! 한영사전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기억력 뒤글리 있는 거 같죠? 여러분 두꺼운 책이에요. 저 백과사전! 백과사전 아니에요! 자, 국어사전! 이게 자 저희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66년도에 발행이 됐고요. 3,700만 권이 팔린 바로 그 책은 뭡니까? 정가? 수준 정가? 저거 몰라요? 뭐예요 이게? 미분이 뭐야? 아 이걸 몰라? 수학의 정서! 아 이게 진짜 수학의 정서. 아니 얼마나 이 책하고 안 친하면. 이거 노란색 다 읽은 거죠 이거. 이거. 여러분 이게 노란색이 기본 정석이고 파란색이 실력 정석이었잖아요. 아, 기억나세요? 잘 모르겠어요. 이거 XY도 모르겠어요. 마른 목걸이 이런 거 아니에요? 마른 목걸이. 마른 목걸이라고요? 유치원에서 보는 거. 네 꼴을 생각해. 그렇습니다. 이게 이 책은 3,700만 권. 그렇죠. 와. 각 가정마다 웬만하면 보든 안 보든 있고요. 와. 그리고 한 집안에 애가 3명이면 3권이 있는 겁니다. 와.